가수 전소미 씨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. 전소미 씨는 현지 시간 23일 방송된 스피릿 오브 서울에 출연했는데요. 먼저 날렵하게 태권도 시범을 보인 전소미 씨는 태권도는 내게 중요한 의미라며 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. 또 녹음실에선 자유로운 방식으로 곡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. 마지막엔 가족과 함께 한옥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애였습니다.